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 돌봄 청년들과 고립, 은둔 청년들의 어려움이 잘 드러나지 않아 현실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지역사회 내 청년 미래센터를 설치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제공받아야 할지 막막했던 청년들을 자립할 때까지 지원해주는 센터가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청년 미래센터가 개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 돌봄, 고립, 은둔 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센터당 14명의 전문 인력들이 신규 배치되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 청년들의 자립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서비스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복지 종합 포털인 복지로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